교통정보 짧다 그러면 누군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나도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눕눕? 눕눕. 눕눕이 이제 모든 거야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임신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조산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막 검색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자궁경부 길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궁경부 길이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자궁경부 길이가 좀 짧아졌다는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검색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많다 보니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말고 좀 더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정보를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궁경부가 짧은 게 무엇이냐, 이것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궁경부 길이의 기준은 보통 2.5cm.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 길이를 잴 때는 배로 보는 게 아니고 지식초음파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식초음파로 봤을 때 어떤 데는 뭐 2cm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2.5cm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몇 주에 봤냐예요. 내가 지금 뭐 32주인데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자궁경부 길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보통 28주 이전에 자궁경부 길이 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궁경부 길이는 막달에 갈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나오니까. 네. 특히 뭐 32주, 34주 이때 자궁경부 길이 재는 거는 조산과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궁경부 길이가 짧으면 무조건 조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여기서 어려워요. 우리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분들 중에 조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20분 정도는 좀 조산을 하더라. 그런 통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궁경부 길이가 짧더라도 80%는 만삭의 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조산의 고위험군이냐 아니냐에 약간 좀 달려 있기는 해요. 이게 고위험군과 이제 저위험군의 차이는 보통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지금 임신 말고 이전 임신에 34주 이전에 분만 한 적 있다. 조산의 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산의 병력이 있는데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조산의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초산이고 자궁경부 길이가 좀 짧다 그러면 무조건 다 조산하는 건 아니에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산모분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막 1%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쵸.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고위험군께 말씀드린 정보를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자궁경부 짧다 그러면 누군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입원해라 그랬는데 나도 누워야 되는 거 아니야? 눕눕? 그렇지. 눕눕. 눕눕이 이제 모든 거야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뭐 유산도 방지하고 조산도 방지. 사실은 근데 눕눕한다고 조산을 예방하진 않아요. 조산이 두려워서 뭐 집에 누워만 계시고 입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워만 지낸다는 게 조산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럼 누워만 있으면 자궁경부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자궁경부 길이는 다시 길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걸어다닌다고 무조건 또더 짧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자궁경부가 짧으면 이제 치료를 또 하잖아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맥수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맥도날드. 맞아요. 풀네임은 맥도날드. 따란 딴딴딴 그게 아니고 이 수술법을 개발하신 분 성함이 맥도날드 박사님이셔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됐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자궁경부 원추 묶음술이라고 합니다. 묶음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하지는 않아요. 꼭 해야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하라고 교과서에도 되어 있고 권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묶는 게 아니면 다른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이제 자궁경부 길이가 좀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위험군이냐 저위험군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초산이야. 지금 임신해서 자궁경부가 좀 짧아졌다. 그러면 저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조산할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막 수술이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이때는 오히려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궁경부 묶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자체 자극 때문에 수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양막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잘못 건드려가지고 괜히 수술 안 했으면 만삭에 분만했을 텐데 괜히 수술해가지고 조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하는 게 이득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고위험군이다 근데 고위험군이고 내가 이전에 또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임신에서도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을 좀 고려를 해요. 자궁경부가 계속 짧아질 수 있고 조사를 할 위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자궁경부 원형 묶음술을 하고 포렁에스테론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조산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산이라고 하면은 조기 진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양막이 터져가지고 아기가 좀 일찍 태어나는 경우 이럴 때 조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르게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경우는 진통이 없어요. 진통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갑자기 자궁경부가 열려서 유산이 되거나 조산이 되는 경우 만삭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일을 한번 잊고 나야 우리가 자궁경부가 약하다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상태에서 자궁경부 무력증을 진단하기 쉽진 않아요. 대신에 재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분만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 임신을 했을 때 임신 14주 정도 됐을 때 맥수술을 하게 되죠. 이제 아주 드물게 이게 자궁경부 무력증이 막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다행인 거죠. 이때는 이제 어떤 증상이 좀 있냐면 임신 20주 정도 됐는데 분비물이 갑자기 좀 많아졌다던가 뭔가 밑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자궁경부가 정말 다 열려가지고 양막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배가 안 아파요. 이럴 때는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궁경부 무력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헷갈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걸 보면 되게 유산했다 그러고 조산했다고 하니까 무서운데 그분들이 이제 뭐 자궁경부 길이가 짧았다 그래서 수술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딱 들으신 분들이 자궁경부 길이가 짧으면 무조건 조산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가 좀 생기는 거 같아요. 맞아요. 내가 22주인데 자궁경부 길이가 지금 이제 2cm래요. 자궁경부 무력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조금 다른 경우일 수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자궁경부 무력증이라 하면은 자궁경부 길이가 뭐 2cm가 아니고 자궁경부가 아예 없고 양막이 막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런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궁경부의 길이가 조금 짧다고 자궁경부 무력증이다라고 무조건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 자궁경부 묶는 수술, 맥수술이 조금 무서운 게 이게 묶어놨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묶는다고 무조건 조산이 예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 확실히 조산이나 유산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자궁경부만 좀 짧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묶어도 조산이 무조건 다 예방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묶는 수술을 했는데 진통이 시작돼 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럼 풀려야 돼요. 이게 진통이 시작된다는 게 이제 위에선 누르기 시작한 건데 밑에는 이렇게 묶어놨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오히려 풍선 터지는 것처럼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실이 굉장히 단단한 실이라서 묶어놨는데 위에서 진통이 생겨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자궁경부가 찢어져요. 출혈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졌는데 수축이 있다. 그럼 수술을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묶어놨더라도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축이 없는 것도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궁금증 많이 가지실 만한 게 이게 원추절제술이라고 해서 자궁경부만 검사하고 뭐 문제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도려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자궁경부를 도려냈으니까 미리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짧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자궁경부가 좀 차가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궁경부를 완전히 다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질 정도로 많이 절제하진 않는다. 더 중요한 거는 원추절제술을 하고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조산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예방 차원에서. 근데 수십 년 동안 좀 쌓아서 보다 보니까 예방 효과가 없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영상 올리면 또 딱 예상 댓글 나는 왜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나의 주치선생님은 누워있으라고 하던데 근데 꼭 누워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지금 꼭 누워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졌는데 너무 짧아졌어. 그래서 자궁경부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양막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근데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상태가 아니다 하면 그때는 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양수가 지금 세고 있는 경우. 아. 양수가 세고 있지만 지금 당장 분만을 하지 않고 좀 그래도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경우 좀 누워서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좀 걷거나 일상생활은 하셔도 됩니다. 이제 특히 조기 수축이 좀 생겼어. 그래서 수축 억제제를 좀 맞고 있는데 이때는 내가 수축 억제제를 맞으면서 수축이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다. 좀 걷는 건 괜찮아요. 무조건 누워 있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물어보시는 게 수술을 받았는데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지금 합병증 없고 적응경부기로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누워만 있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지금 현재 상태에 맞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고 꼭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좀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실 병원에서 보면 최대한 막 잘 끌어가지고 꼭 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아기 많이 키워서 잘 태어나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산부인과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근거 없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고 모두가 다 조산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 그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고 다 조산하는 건 아니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다. 그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된다.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워만 지내는 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근거 없는 걱정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